네, 이번 정권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공정의 방향성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실까요?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서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향후에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보험 금융 전문가로서 공정거래 쪽에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랜 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제어그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의 직원들 그 현업의 그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후에 특히 중점적으로 바라보실 이슈나 뭐 과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현 정부가 그새 정부가 추진하는 그 역동적 그 혁신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그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이런 뭐그 부패 등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그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절차적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공백이 좀 길었는데요. 내부 직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위원장 지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현새 정부에서 공정의 역할은 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그런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정위는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고 과도 불필요한 규제가 혹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 공정위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